It's an honor to be hosting Saturday Night Live. I'm actually making history tonight as the first person with Asperger's, to host SNL. Look, I know I sometimes say or post strange things, but that's just how my brain works.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들도 이슈가 되었죠. 12년 동안 함께 일한 비서가 월급의 인상을 요구하자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해보고 했다고 한 후 휴가를 보내주게 됩니다. 휴가를 다녀온 비서는 그 즉시 잘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혼자 해봤더니 할만했다. 이런 인정머리 없는 행동들이 과연 아스퍼거 증후군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2008년 9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1944년 한스 아스퍼거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지능과 언어 발달을 가지고 있으나 자폐와 유사한 행동 및 사회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많이 엉뚱하고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친구, 왠지 내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세종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 권영도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마트 정신건강학과 정신과 전문의 권영도라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남녀 비율은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5대 1 정도 되려나? 정신질환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뭐 조현병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티 안 나는 자폐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시면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막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하면 갑자기 손들어가지고 빈도나 나가시죠? 막 이런 분들이죠. 도덕적 관점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남들의 피해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스퍼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피해주면 안 되나? 그게 뭐가 문제야? 특별한 관심사들이 많아요. 프라모델에 관심이 많다든지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뭐 공룡에 관심이 많다든지 지하철 뭐 노선을 외운다든지.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주 머리가 좋은 아스퍼거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고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고 창의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공해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스퍼거가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영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레인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레인맨 보시면은 더스틴 호프만이 그 서번트 증후군 그러니까 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어떤 막 카드도 다 외우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뇌에서 보면 그 뭐냐면 외우는 기능을 하는 우리 두정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두정엽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우리가 뭐라 하면 전두엽은 발달이 안 된 거거든요. 외우는 거는 천재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뇌 모든 기능을 통틀었을 때 모든 기능이 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천재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스퍼거는 무조건 천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여기서는 아스퍼거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는 ADHD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ADHD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듀얼 진단이라고 그러죠. 같이 진단할 수 있어요. 집중력 문제에서만 나타나면 우리가 ADHD,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문제에서만 나타나면 아스퍼거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있는 경우도 아주 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약간 ADHD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아스퍼거라는 거를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좀 특징적인 거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걸 장애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아스퍼거라는 게 자녀가 알게 되면은 걔한테 특수한 교육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성 기능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하나하나씩 좀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성 기능에서는 뇌 기능이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걸 트레이닝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시지 않고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진단 받고 그거를 부모님이 알고 교육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인인데 치료를 하고 싶다 막 이러면 소아처럼 해야 돼요. 소아처럼 사회성 기능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일단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왜 먹어야 돼? 나는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 사회생활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능 훈련하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별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곳곳에 다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환자분들 많이 봤는데 아스퍼거 증후군 대부분은 그냥 잘 지내세요. 꽤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